아, 이 컨텐츠는 벤치프레스 좋아해서 가슴 운동 중량은 잘 치는데 가슴의 모양이 고민이던가 좀 더 넓은 가슴을 만들고 싶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저 같은 사람이란 혼자 가슴 운동하는 영상이고 거기도 PD님하고 딱 둘이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운동하면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거의 진짜 루틴인 경우가 많아요. 막 어디 코치랑 이렇게 운동하거나 이런 건 사실 좀 보여주기식이 있거든. 이게 진짜 요즘에 크리스 범스테드가 하는 루틴인 것 같고, 자, 크리스 범스테드는 첫 번째 운동으로는 파나타 슈퍼 디클라인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한 1200만원 정도 할 건데 아무튼 저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운동, 딥스죠, 딥스. 그 딥스를 해볼 건데, 크리스 범스테드 같은 사람의 가슴 운동은 저는 일반인들이 참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이미 완성형이야. 이 가슴을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뭔가 남들이 없는 부분의 가슴을 좀 만들 들자.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아, 좋지 않다고 하면 아무도 안 볼 건가? 아무튼 보세요. 보디빌더들은 윗가슴 운동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본 영상은 이제 아랫가슴부터 시작을 했어요. 포인트는 뭐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랫가슴이라기보다는 가슴 전체를 다 이렇게 쥐어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전체의 수축감을 가져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중량을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수축을 꾹 짜주는 느낌으로 길게 길게 수축 짜주고, 이완도 생각보다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중량 딥스 안 해도 바디웨이트만으로도 충분히 긴 수축감, 긴 이완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딥스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 요 정도까지밖에 내려가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슴을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꾹 쥐었다고. 확실히 한 뼘 정도 더 깊이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근데 이게 힘을 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가슴을 더 찢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가 주셔야 되고, 절대 힘을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깨가 그냥 뒤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3도 안 먹고 가슴이 좀 더 잘 먹으려고. 가슴이 늘어나는 원리를 생각해보면 내 몸하고 멀어져야 돼요. 내 상체가 많이 숙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빠져야겠죠. 그래서 내 상체는 숙여줘야 돼요. 만약에 상체가 서 있는 채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팔하고 가슴이 멀어지지 않죠. 그럼 3두만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케이블 플라이 외에 이렇게 모으잖아요. 이렇게 자, 이 각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숙여줘야겠죠. 그럼 팔꿈치 이렇게 벌어지는 각도는 뭐 상관없나요? 사실 팔꿈치가 벌어질수록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겠죠. 팔꿈치가 벌어질수록 가슴이 더 챌린징해질 거고,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올수록 삼두가 더 챌린징해질 텐데 선택인 거죠. 그래서 사실 와이드로 잡는 게 가슴에는 데미지가 좀 더 많이 가고요, 좁게 잡으면 삼두에 좀 더 데미지가 많이 가고. 근데 그래서 그 적전선을 잘 찾아야 돼요, 내가 느끼는 바. 왜냐면 사람마다 골격이 다르고 프레임이 다르고 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디서 가장 느낌이 잘 오는 거.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서도 해보고 여기서도 해보고 여기서도 해봤는데 여기가 제일 편해, 제일 가슴에 느낌이 잘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량은 약간 삼두를 많이 써야 돼서 여기 잡고 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구랑 소통을 좀 해보세요. 이제 딥스 마지막 세트 할 건데 기본적인 팁이 있거든요. 딱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내리기 전에 가슴에 힘을 한번 딱 주고 내리기 시작해보세요. 쑥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전 여기서 이미 가슴을 한번 꼭 이렇게 수축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하면 이 수축한 가슴이 이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첫 번째 늘어나는 근육이 어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가슴에 자극이 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첫 힘을 전 잡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에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사실 어깨 힘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서 가슴 힘을 딱 먼저 한번 줘놓고 여기서부터 상체 숙이고 가슴으로 받으면서 내려갔다가 복귀. 딥스가 굉장히 제 생각에는 저평가된 운동이지 않을까. 군인들이나 소방관분들 몸짱 대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절대 보디빌더들한테 뒤지지 않는 부위 중에 하나가 전 가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푸쉬업하고 딥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것만으로 전 충분히 좋은 가슴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벤치프레스나 저런 운동들은 가슴이 이완은 길게 가져가지만 수축을 길게 못 가져가는 운동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더 안쪽까지 완성도 있는 가슴은 맨몸 운동하시는 분들 잘 만들지 않을까? 뭐 물론 약물의 세계는 또 전혀 다른 얘기지만 제대로 하려면 좀 어깨 모빌리티가 먼저 확보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밖에 뒤로 안 빠져요. 그래서 전혀 어깨에 위험하지 않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익히해봐야 되는 그 범위를 쓸 일이 없어요. 운동 안 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가다가 어깨가 많이 다치거든요. 뭐 어깨에 뭐 유연성 운동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처음에 딥스의 범위를 좀 줄여서 해요. 내가 갈 수 있는 안 아픈 범위까지만 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10개 해. 그 다음 주 조금 더 가서 10개 해. 그 다음 주 좀 더 가서 10개 해. 이렇게 늘리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두 번째 운동은 플렉스 레버리지 인클라인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약간 레어템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좋아요. 그 강남의 저스트 짐이라는 곳에 그게 있거든요. 가슴 운동할 때 항상 그걸 메인으로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헬스장에도 그게 없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네요. 모든 남자들의 가슴의 목표는 이 윗가슴이 이렇게 채워지길 원하는 거니까. 아랫가슴 같은 경우는 금방 자라기 때문에 이 볼륨은 이미 커. 그래서 보통 인글라인 덤벨 프레스를 메인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약간 제가 봤을 때 고급자 버전이 있고 초보자 버전이 있거든요. 고급자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 어깨에 위험한 포지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더 윗가슴을 키우려고. 플랫 벤치 프레스 바라고 생각하고 바벨이라 생각하고 옆으로 내리는 거예요. 내 팔꿈치가 내 가슴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슴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각을 하고 싶어서 인클라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각대로 하는 게 가장 밑가슴엔 좋고, 근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깨를 아파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각에서 진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가까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운동 효과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한 포지션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저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운동은 다 포지션 싸움이거든요. 내가 그 포지션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그냥 그 포지션을 못하는 거는 평생 약점으로 남을 겁니다. 우리 몸은 내가 어떤 걸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선천적인 결함들이 개선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선천적으로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 그럼 달리기를 맨날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진짜 세상 1등은 못 되겠지만 남들보다는 잘하게 되잖아요. 이 각으로 내리는 게 불편해. 근데 이게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동작은 아니잖아요. 일단 맨손으로 계속 연습해. 그러다가 한 핑크 덤벨로 연습해. 하다 보면 안 아프게 돼요. 근데 대부분은 편하고 빠른 길을 찾잖아요. 아 이거 안 되니까 내려야지. 편하고 빠른 길. 그러니까 평생 일로 못 가는 거죠. 그냥 여기서 내리는 게 아니고 가슴 한번 툭 조아놓고 그 가슴을 늘리면서 내렸다가, 생각해보면 내 윗가슴은 얘가 30kg인지 40kg인지 50kg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보디빌딩에 있어서는 중량은 좀 의미 없긴 해요. 그러니까 완전 의미 없다는 아닌데 선형적으로 비례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근육이 크면은 힘이 센 건 맞는데 힘이 세다고 근육이 커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딱 수축을 잡아놓고 그 근육이 늘어났다 수축했다를 느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하라 하면 50kg도 한 10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윗가슴에 자극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움직이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윗가슴 하나도 막 펌핑이 됐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나서. 마인드 머슬 커넥션 뭐 이런 겁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진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은 정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버헤드 프레스를 한다? 근데 자극이 하나도 안 온다? 그럼 걔는 보디빌딩 쪽으로 아무 쓸모없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머리 위로 드는 중량이 많았으면 좋겠다면 자극 필요 없죠. 근데 내가 뭔가 어깨 사이즈를 키우고 싶은데 자극이 없다?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사실 시범 루틴 아니었으니까 대충 보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정확하게 크리스 범세드가 하는 걸 제가 따라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 범세드가 쇄골 플라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다시피 크리스 범세드는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윗가슴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그 윗가슴 중에서도 쇄골에 붙어있는 이 마지막 윗가슴을 채우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위한 운동을 한다. 저 이거 처음 해봤거든요 솔직히. 아 이거 무조건 하세요. 아 진짜 좋네. 아까도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두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가슴이 늘어났다가 이두가 가까워지면서 가슴이 수축을 하거든요. 그립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립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쭉 늘렸다가 이렇게 가져오니까 지금 안쪽까지 이렇게 딱 수축이 되고 이 안쪽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윗가슴 쇄골 라인 쪽에 여기를 꽉꽉꽉 쥐어짜는 느낌이 나면서 더 강한 수축감들을 꽉꽉꽉 줄 수가 있어서 그 쇄골 플라이라고 하는지 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딱딱 잡고 딱 쪼는 순간 와 진짜 위가 빵빵하게 차진다는 느낌이 나서 이 운동을 저도 앞으로 계속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손잡이를 잡으면은 보통 이렇게 프레스처럼 되거나 플라이를 하더라도 이게 끝단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안 늘어나게끔 했어요. 손잡이를 저렇게 잡으면은 얘가 이렇게 끌려 나가니까 조금 더 이완도 길게 할 수 있어서 저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인클라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거 사실 플랫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딱 그냥 흉추가 들어질 정도만 만들면 되고 사실 굳이 안 만들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5도 밑으로 그 다음에 한 20도 위로, 이것도 당연히 45도 쪽으로 올라갈수록 약간 더 윗가슴 쪽으로 많이 올 거고, 왜냐면 더 어깨에 가까워지는 포지션이니까. 그래서 저도 원래 아까 인클라인 덤벨 할 때는 20도죠. 20도로 했기 때문에 살짝 플랫하고 윗가슴 중간 이렇게 많이 간 거고요. 그럼 이건 지금 40도까지 올렸죠. 그럼 조금 더 위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각도를 다 다르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혹시 인클라인 프레스나 플라이 이렇게 뭐 두 종류를 한다고 하면 각도를 같이 쓰지 말고 하나는 낮게 하나는 높게 해서 결국엔 다양한 각도에서 운동해야 되는 거니까 윗가슴이 빵빵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운동 가보겠습니다. 크리스 본드도 이 운동을 뭐라고 딱히 설명하질 않아요. 감히 붙여보자면 풀오버플라이? 더 이상 컨벤셔널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사이즈를 키우고 보니까 나는 여기가 부족해. 그럼 여기만 뭔가 타겟팅할 수 있는 운동을 해서 이 부분에만 수축에 집중하는 거죠. 부분 근비대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뭐 저도 약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는 사람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항상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윗가슴 운동은 덤벨 프레스가 최고야. 윗가슴 운동은 뭐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가 최고야. 그런 운동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운동들을 하는데 윗가슴에 만약에 자극이 안 오면 그냥 내가 윗가슴에 자극이 잘 오는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고집이 있었던 거죠. 무조건 이 운동을 해야지만 윗가슴이 잘하는 거야.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자극을 잘 느끼고 그 운동이 뭔가 느낌이 잘 오면 그 운동의 이름이 없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런 운동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누군가가 저한테 이걸 좀 빨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딱 그 윗가슴 마지막을 키우기 위한 거, 그리고 가슴의 마지막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 운동인 것 같거든요. 가슴을 늘려주고 끝내는 거죠. 누운 다음에 아치는 안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 발을 어딘가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을 그냥 벤치 위에 올릴 거고, 보통 플라이는 뭐 아까 전에 이 방향대로 갔는데 그것보다 더 윗방향으로 가요. 이 방향으로 가서 약간 Y자로 플라이 가고 여기서 한번 회전을 주긴 하는데 저는 회전은 안 할 거고 그냥 복귀 하나. 덤벨 풀오버를 광배근을 타겟팅할 수가 있고 그 윗가슴을 타겟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덤벨 풀오버에서 그 윗가슴을 타겟팅하는 모션을 약간 덤벨을 들고 요 방향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조금 더 가슴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가슴의 결 방향대로 더 많이 늘어났다가 수축은 똑같이 덤벨 풀오버처럼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덤벨 풀오버 플라이라고 했던 게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은 운동이 아닐까? 굉장히 가슴이 많이 늘어나요. 정말 가슴이 많이 늘어나는 운동이어서. 그래서 뭔가 크리스 범스테드의 지금 가슴 운동의 목적 자체들은 다 대부분 가슴의 모양들을 조금 더 넓게 위로 뻗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직 저도 사실 이걸 제가 할 수준의 운동은 아니긴 한데 한번 해보고 이런 운동들을 나도 추가하고 이런 운동을 빼고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확실히 이런 운동들은 가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운동이다 보니까 좀만 방심하면 힘을 아예 못 쓰네. 근데 이렇게 최대로 늘어났잖아요. 만약에 못 올리면 어떡해요? 못 올리면요? 그럼 팔꿈치 구부리면 되죠. 그래서 모멘텀을 극복하면 됩니다. 너무 이과적인 설명인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프레스나 플라이 할 때 보통 여기서 정도만 하는데 이게 왜냐면 여기서 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 더 위험하고 여기서 지금 플라이를 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상급자이면 상급자일수록 더 많은 포지션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위험한 운동은 제 생각에 없어요. 내가 못하면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할 뿐인 거지. 이 플라이 이 모션 자체를 아예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면 아직 그 포지션이 위험해서. 근데 그 포지션을 극복하면 나 약점이 하나 극복된 거다. 오케이. 크리스 범스테드의 가슴 운동 루틴을 한번 리뷰해봤어요. 완성형 가슴을 가졌기 때문에 더 디테일들에 집착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린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아, 우리도 뭔가 약점들이 있다면 너무 그런 뭔가 티피컬한 전형적인 운동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느낌이 잘 오는 운동,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또 다른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